그러면요, 제가 당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좀 뭐냐 빵좀한입 먹고 갈게요. 그 뭐시냐? 근데 이번에 그 월드컵 2차에서는 그거라면서요? 그 중계저작권 못 따가지고 입중계했다면서? 참. 월드컵 최종 예선 때는 좀 땄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하고요. 해간 중계 저작권은 못 땄네. 그래서 그 어차피 입중계였으면 그냥 축구 중계 할걸 그랬나 싶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1부 시작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1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오늘 사심 역사하고 나서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오늘 미리 사심 역사를 하는 점을 그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명절 때 보통 이런 풍습들 많죠? 흔한 명절의 모습. 항상 고속도로 요금소는 그 압도적이죠. 자, 근데요. 자, 그 대한민국 시대로 들어오고 나서 대한민국 100년 역사들 중에서요. 그 역대 좀그 정말 좀 임팩트 있던 추석들이 있어요. 그런 임팩트 있던 추석들이 일단은 1959년에는요. 그 태풍 사라가 북상하는 바람에 그때 추석 때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해요. 그러고요. 이제 1986년 추석 그 1986년 때는 9월 18일이 추석 당일이었고 9월 19일 금요일이 또그 공휴일이었죠. 1986년 때 처음으로 추석 다음 날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1986년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2005년 때부터 그 격주 놀토가 있었잖아요. 격주 놀토가 있었고,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토요일 오전에는 학교도 가야 됐고, 직장도 가야 됐었어요. 어쨌든. 근데 1986년 추석은 그 추석 다음 날이 그러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9월 20일 토요일이 서울 아시안 게임 개막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9월 19일 추석 연휴 끝나는 날에 아시안 게임 전야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랬고요. 그리고 1988년 9월 24일 토요일부터 9월 26일 월요일까지가 추석 연휴였고, 하필이면 9월 25일 일요일이 추석이었네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네, 올림픽이었어요. 올림픽이었고, 1990년 추석. 이때는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연휴가 다 겹쳤다 그래요. 추석 당일이 개천절하고 겹쳤어요. 근데, 이때 휴일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국군의 날하고 한글날이 추후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말았죠. 다만 이제 개천절은 그 단군 조선의 건국 근원을 기념하는 날임을 인정이 돼가지고 그냥 대상에서는 빠졌다 그래요. 한글날은 2013년에 공휴일로 부활했죠. 국군의 날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일반 민간인들은 구글에 나름 공유에서 빠지고, 현재는, 네, 그야말로 구글에 나름 전투 휴무만 실시돼요. 전투 휴무예요, 구글에 나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93년 추석은요, 이거의 강화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93년 추석이 왜 이제 교통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추석이었던 게, 1993년에는요,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었어요. 이 추석 기간에 대전에서 엑스포가 열렸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대전은 어땠느냐 하면, 네,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 네, 회덕분기점에서 분기하죠. 그리고 회덕분기점 옆에는 북대전 나들목이 있는데, 이 북대전 나들목이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이 엑스포 기간이 열리는 기간이어가지고, 하필이면 엑스포 관람객하고 추석 귀성객들이 이 시기에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만 가는데도 16시간이 걸렸다 그래요. 고속도로만 타고 갔을 경우. 그래서 이때는요, 이때 그 통행요금 체계는 어땠냐면요, 그 출발하는 요금소에서요, 어디까지 갈게요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뭐냐, 출발하는 곳 요금소에서 행선지가 적힌 이 통행권을 주는 방식이었어요. 행선지가 적힌 통행권을 주는 방식이었고, 거기까지 가서 내야 됐어. 요금을 그렇게 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었는데요. 이게 바뀌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통합 통행권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그 고속도로 통행권이 정착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하이패스 안 쓰는 분들은 그 보통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그 왼쪽에 한 4개 내지 5개 차로 정도가, 이제 왼쪽에 4개 차로가 하이패스였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제일 왼쪽 차로는 버스 전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차로는, 네, 일반 차량들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그리고 나머지 그 옆차로 가면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통행권을 뽑아가십시오, 라는 그 익숙한 안내 방송이 들려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좀 소형 차들의 경우는 그 통행권 그 받으러 그 뽑으러 그 들어가는 그 차로에서 최대한 그 차로 왼쪽으로 붙어야지 그 뭐냐 정지 그 브레이크 밟고 통행권 받기가 되게 편안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그거 한번 실수해가지고 정말 그 정지 기어 걸어놓고, 그러니까 그 핸드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까지 딱 올려놓고 그 열어가지고 통행권 뽑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저는 그 이후에는 이제 하이패스가 달려있는 차를 운전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일은 없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1996년 추석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996년 가을에 강릉 해안가에 무장공비가 침투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강원도 지역들은요, 특히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 금지령이 내리고 일부 산악 지역은 통제가 걸렸어요. 네. 뭐 그랬다 그래요? 뭔 소리예요? 네. 하여간 그랬다 그래. 그래서 그 당시 강원도 지역은 정말
그 뭐냐 작전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뭐 태극기를 갖고 있어야지 성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국 명절 기간에 한정해서 근데 성묘가 잠깐 허용됐다가 버석에다가 무장공비한테 희생된 주민들이 생기면서 다시 또 성묘가 금지가 됐다 그래요. 그렇고요. 그랬고 그 다음에 2003년 추석 때는요. 2003년 때는 추석 연휴를 가로질러서 태풍 매미가 상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추석 당일이 9월 11일이었고요. 9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 영남 지역을 태풍 매미가 관통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2002년에는 8월에 태풍 루사가 그 한반도로 관통을 했었죠. 그때 태풍 루사 때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한강이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리고 2009년 추석. 2009년 추석은요. 그 추석 당일이 10월 3일 개천절에다가 토요일이었어요. 아, 물론 저는 그때 군대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군복무 중이어가지고 하필이면 그 같은 부서의 막고참이 추석 연휴를 끼고 포상휴가를 나가버렸네? 젠장. 추석 연휴를 끼고 그것도 포상휴가를 나갔었어요. 젠장. 그리고 2010년 추석 때 추석 전날인 9월 21일에 겁나게 비가 많이 왔었어요. 네, 비가 겁나 많이 왔었어요. 하필이면 그때 우리 가족들이 나 저녁 이후에 그 명절 모임 처음 한다고 가족 여행을 갔어요. 내 저녁 이후에 첫 추석이라고. 나 저녁 한 다음에 명절 처음으로 같이 잰다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이제 2016년 2016년에는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뒀던 9월 12일에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그래가지고 그 하필이면 또 그때 또 귀경 시즌에는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예보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경주 쪽은요 추석 연휴 내내 좀 여진이 있어가지고 특별 재난지역까지 선포를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추석 연휴 기간에 그렇게 그 불안한 여진이 있긴 있었지만 피해가 클 정도로 지진은 없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2017년 추석 때는요, 하필이면 공영방송들이 총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KBS하고 MBC가 공영방송사였잖아요. 그 KBS는 한국방송이고, 한국방송공사고, MBC는 문화방송이고, 그래가지고 그 MBC 같은 경우는 그 공영방송 총파업 때문에 그 부산행 라라랜드 이외에 특선 영화 이런 거 없었고 추석 특집 프로그램 이런 것도 제대로 뭐 된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인기 프로그램 재방송 막 이런 것만 재방송만 엄청나게 돌렸죠. 다만 KBS는 그 파일럿 프로그램 뭐 일부 프로그램 이런 거 정상 방영은 됐었어요. 그리고 2018년 추석은 왜 문제가 됐냐면요. 추석 직전 일요일이 보통 명절 직전의 주말이면요. 명절 음식 장만한다고 장 보잖아요. 그런데 2018년 추석 직전의 일요일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었어요.
뭐두 번째 일요일이라든지 네 번째 일요일이라든지 뭐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네 쇼핑 대란이 일어나죠. 그 전날 토요일에 다들 몰아서 쇼핑을 했죠. 뭐 그렇다 그래요. 하여간 뭐 그런 각종 이색적인 그 추석들이 됐다 그러고요.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요, 이제 앞으로 여름하고 겨울이 길어지고 봄하고 가을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추석이 완전히 그냥 대놓고 여름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추석 때 태풍도 올라오잖아.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고 이제 그 명절만 되면요, 이런 거 있다. 명절만 되면서 그 시골 가면요, 시골 가면 다그 지방 대도시 말고요, 다그 서울 경기권 말고 지방 가면요, 그 고향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래카드가 항상 널려 있어요. 명절 때만 되면. 지금도 우리 외갓집 가면 그래요. 그 친가 쪽 여수 쪽은 요즘 많이 안 보이는데 진짜 시골은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그 옛날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막 고속도로 이런 데서는 정체 수단으로 꽉막 찍혀 있어서 그 뭐냐 고속도로가 엄청나게 막혀 있는 동안 뭐차 사이를 다니면서 뭐 뻥튀기를 팔거나 뭐 컵라면을 팔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그 요즘은요, 그 요즘은 이제 고속도로가 막그 지역별로 이제 거의 그 지역을 관통하지 않더라도 이제 간접적인 혜택은 누리는 지역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고속도로를 옆 지역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뭐 간접 이용이라도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면 그렇게 고속도로 상에서 장사하기가 힘들죠. 근데 국도변은 있다? 가끔? 그렇구요. 이제 명절 기간 때요. 그, 명절 기간 때, 명절 당일에, 우리나라, 고궁이라든지 각종 문화재 시설들, 이제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개정된 게 있어요. 2017년부터 개정이 됐는데, 2017년 추석부터는요, 명절 연휴 3일에 한정해서는요, 그러니까 명절 연휴 공휴일이 시작하는 0시부터, 공휴일이 끝나는 날 23시 59분까지는,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무료예요. 이 시간 동안은. 이 시간대에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통행권도 안 받아, 그냥. 그냥 통과하라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톨게이트가 은근히 그 정체가 심각할 수가 있거든. 하이패스를 안 쓰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하이패스 시키는 거예요. 톨게이트 빨리빨리 통과시키려고. 무료로 이용하게끔 해요. 근데 이제, 하이패스가 연동이 되는 고속화 도로들이 있어요. 고속화, 그 자동차 전용 도로들. 하이패스가 인정되는 도로들. 그런 도로들도, 네, 무료로 통행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었어. 요즘 트렌드는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명절 때 차례 문화. 명절 때 차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
차례하고 제사는 달라요. 그 차례는요, 그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요, 그 제사상에다가 차례를 올렸던 풍습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음력 매달 초하룻날, 보름날, 명절날, 그리고 조상 생일 낮에다가 이 차례를 지내는데요. 그래서 이 차례는요, 원래 어원적인 의미 그대로 차를 올렸어요. 지금처럼 차례상에다가 그 이렇게 그냥 그 화롭게 차리질 않았어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차리지 않았어. 설날 때는 차례 메뉴가 바뀌었죠. 설날에는 떡국을 올렸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조선시대의 숭유업불 정책으로 불교색을 빼버리면서 이때부터 차를 대신해서 술을 올리게 됐어요. 물론 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렇고요. 참고로 그 개신교에서는 추도 예배를 지내고 가톨릭에서는 합동 위령 미사를 지내요. 자, 그러면 이제 제사. 제사는요, 차례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그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의식. 근데 이제 주로 유교적 제례 행위예요, 제사는. 그 한자 문화권에서 주로 제사를 많이 지내고요. 그 어쨌든 그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굳이 그 조상 섬기는 문화로 지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요. 왜냐면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차례하고 제사의 차이. 명절에 지내는 걸 차례라고 하고 그 간단히 지낸다고 해요. 물론 차례는 제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제사를 차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명절 때 차례는요, 그 범주가 어디까지냐면요, 위로 돌아가신 4대 조상까지를 대접하는 거예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까지. 그리고 기제사도요, 기일의 제사는 5대조 이상까지 내지 않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 제주 기준으로 4대까지가 최고예요. 그렇구요. 자, 그런데, 그래서 원래는 고려시대 때부터 지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불교의 문화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그 다리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하고 다과를 올리는 다리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세시 풍습, 아니면 계절, 아니면 불교식 성향. 불교에서 원래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근데 숭유업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불교식 세시 풍습을 들을 수 없으니까 유교식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초일에는 술과 차를, 보름에는 차만 올리는 그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술 대신 차를 올리는 건 불교 냄새가 강하다 해가지고, 그리고 조선에서의 차는요, 중국에서의 차와는 달리 고급 사치품이었어요. 중국에서 오는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 중국은 석회수 때문에, 그 유럽은 석회수 때문에 맥주를 물 마시든 마셔야 됐고요. 그리고 그 중국도 약간 차가 좀 필수적인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연 상태의 물을 그냥 그대로 마실 수 있어요. 그렇고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중국에서는 차를 올리지만 그 조선은 좀 그 술을 올리게 됐어요. 그 율곡이 경목요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경목요결에서 율곡이 이렇게 직접 썼어. 차는 중국의 풍습이고 술은 조선의 풍습이다. 율곡이 그렇게 써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썼던 이유는 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너무 비쌌던 거야. 사치 수입품이었던 거야.
그래서 차례상에서 차를 빼고 술로 대체한 거예요. 차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명절에 지내는 제사의 다른 이름이 된 것은, 그 차례가 된 것은,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성리학 성향이 너무 그 전제화가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그 16세기 중반부터 양반사회에서 주자가래가 정착이 되고, 이 주자가래에 명시된 사대접까지 제사를 지내는 이 전통이 현재까지 오게 된 거야. 근데 이제 한국전쟁 이후 이제 정말 도시화로 인해서 핵가족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좀 그 의의가 많이 퇴색이 됐어요. 퇴색이 됐고, 원래는 이제 언론에서는 이렇게 그 주장을 하죠. 제사는 후손들에게 공경심과 효심을 위한 의식이다. 효를 중요시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사회적 소속감, 연대감을 증진하며 가족간의 우애와 화목을 다지는 의미를 가진다. 가족간의 우애와 화목은 무슨? 특히 핵가족 사회에서 초래되는 단절과 공동체 의식의 결핍을 보완하여 현대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에도 제사를 올리는 집들은요, 조상에 대한 숭배 목적보다는 친척 형제와의 관계 유지와 전통적인 관리와 풍습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래서 조상신을 모신다는 종교적인 이유는 좀 많이 약해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기성세대나 서민층에서는 여전히 조상을 모신다는 관습, 종교적인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사를 유지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렇다 그래. 근데요, 공자는요, 괴력 난신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었고요. 원래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 해가지고 초기 유교는 괴력 난신에 해당하는 조상신을 그 모시는 그런 기복신앙보다는요, 근데 약간 그 기복신앙이 아니었던 제사를 크게 치렀어요, 유교에서. 그래서 가문의 세를 과시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괴력난신은 종교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모든 현상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던 거야.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갖다가 제사를 비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공자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비판했거든. 물론 근데 문제는 공자 본인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하고 같이 그런 제사밥을 얻어먹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잖아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조금 이제 지금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장례처럼 먼저 죽은 사람들을 추억하고 기르는 이유나 뭐 좀 아니면 이제 집성촌이나 종증 단위를 유지하는 그런 큰 집안 제사를 큰 그 종갓집들이 맞는 거지. 그래서 좀 제사를 지내는 이들한테 주어지는 선사 등 각종 재산의 상속이나 재산권 관련 이유.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재산권 받을 수 재산 상속 받는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과거의 영광에 기대서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유 등이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유지되고 있다는 게 현재 좀 제사의 취지? 하지만 각종 이 제사에 관련돼서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나기도 해요. 사실 제사가 없으면요, 정말 이 노동 명절 때 노동을 할 일이 없고 또 얼굴 붉히가며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의 그런 전통의 긍정적 의의를 살리려면요,
그냥 명절이나 기일 때 모여서요. 좀, 그, 뭐냐, 돌아가신 어르신들 좀 생각 좀 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족 모임을 하는 게 의미지. 형식적인 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명절 때 가족끼리 모이면 여행 가도 되잖아. 근데 기껏 쉬는 날 모여가지고 기름 냄새 맡고 뭐 음식 만들고 제사 지내? 하여간.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좀 명절이나 제사 때 그런 음식을 더 거하게 많이 준비하면 준비를 할수록 부부싸움이나 집안내 분쟁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다들 일하느라 바빠 평소에. 근데 명절 때또 거리가 멀면 늦게 도착할 수도 있잖아. 거리가 멀거나 정말 뭐냐, 명절 당일에, 그러니까 그 쉬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직업의 경우는요, 그런 그 명절 음식 준비가 굉장히 그 시간이 적을 수가 있어요. 하여간 그렇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제적 이유로 가족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제사나 명절 때한 집에 모이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요, 좀그 뭐냐, 오히려 제사가 모이고 싶지 않은 이유로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거야. 차라리 그냥 모이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서 모이는 게 맞거든. 뭐 물론 뭐 굉장히 뭐다 모아놓고 오늘 내가 너희들을 모이라고 한 이유는 뭐이 애비가 정말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런다 하고 뭐 재산권 분배 문제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라고 모이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그 약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모여서 모여서 같이 뭐밥 먹고 모여서 같이 뭐 맛있는 집 가서 뭐밥한끼사 먹고 아니면 뭐 같이 어디 여행을 가든가 어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요 매년 명절 때 그러진 않고요. 좀 적당한 휴일이 생기면요, 그때 이제 좀 휴가 낼 사람들 휴가 내고 그래가지고 그 어느 지점에서 모여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모여요 요즘은.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10월에요, 그 뭐냐 고종사촌 형이 그 곤지암 리조트에다가 방을 구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이천 갔다 왔어요. 그냥 곤지암 화담수 한 바퀴 돌고 그 이천 쌀밥집 가고 걸고 끝났어. 온천은 안 갔어. 사실 곤지암 이천 이런 데 갔으면 온천은 갔어야 됐는데 사실 그게 아깝네. 온천이 제일 중요한데 그 동네는. 어쨌든 뭐 이천 가서 쌀밥집 가서 쌀밥 먹었으니까. 올해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로 여행을 가는 걸로 그 바뀐 이유는 그것 때문이었어요. 일단은 이제 친할머니가 이제 치매가 오고 나서, 친할머니가 치매가 오고 나서, 그리고 하필이면 또 큰엄마가 무릎이 나가가지고 이제 큰엄마가 어디를 멀리 못 다니고 막 그렇게 된 거야. 큰엄마가 무릎이 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는 차례 지내는 그 규모가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합의를 봐가지고 아예, 그래서 이제 큰아빠한테 돈을 좀 송금을 해. 그러면 그 아예 이제 음식을 좀 일부를 시장에서 사왔어요. 시장에서 사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는 큰 고모가 그 뭐냐 해산물 장사를 했었으니까
큰 고모네 집에서 전복을 갖고 와. 그걸로 올려. 그러기도 했었고. 하여간 뭐, 그냥 별의별 방식 등으로 준비하는 거를 좀 축소를 시켜가지고 올리긴 했었어요. 지금은요, 친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가 기일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친할아버지가 설날에서 한 2, 3주 정도 지나고가 기일이고요. 그리고 친할머니가 추석에서 한 2, 3주 정도 지나고가 기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통합했어요. 근데 또 우리 식구 같은 경우는 그 친할아버지 기일하고요. 친할머니 기일하고요. 한 2, 3일 차밖에 안 나요, 이제. 진짜 며칠 차이 안 나게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난번에 친할머니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그 외할머니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요. 이제 나하고 동생 부부는 그날 당일에 바로 서울 왔고요. 그날 당일에 바로 서울 왔었는데 그때 뭐냐? 그때 이제 엄마는 거기 외갓집에서 어차피 좀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며칠 더 머물러 있다가 할아버지 제사까지 하고 온 거야.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이런 거 있고 그럴 때는요. 내가 2017년 때는 아마 2017년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2016년인가 2017년인가 하여간 그랬어요. 그때 내가 한 번은요, 친할머니 제사를 그때는 따로 했을 때. 그때는 내가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어요. 아, 2017년 때. 근데 2017년 때왜 내가 한번 따로 갔다 왔냐면요. 그때 엄마가 난소 한쪽을 제거를 했어요. 그때, 하필이면 딱 그때쯤에 엄마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난소 한쪽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가지고, 2017년 가을에. 근데 그때 딱 할머니 제사가 껴있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때 휴가 중이었고, 아빠가 이제, 좀, 일하는 시간 좀 줄여가면서, 왜냐면 아빠는 지금, 그냥, 사업체 운영하니까?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런 일하는 시간 좀 줄여가면서 왔다 갔다 했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할머니 제사를 내가 갔다 왔어요. 2017년 때 그때 제사하는 날 저녁이 그날이 아마 한국 시리즈 1차전이었을 거야. 그 기억밖에 안 나네요. 한국 시리즈 1차전.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면, 근데 이런, 뭐냐. 당시, 근데 이제, 좀, 논란도 있고요. 상차림 논쟁이 사실, 굉장히 이거, 율곡은요, 또 이런 얘기였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사랑하고 공격하면 그뿐이다. 가난하면 집안 형편을 어울리게 하면 되고 병이 났다면 몸의 형편을 헤아려 제사를 지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고인이 생전에 싫어했던 음식은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 충돌이 있다? 이런 전통 상차림을 지켜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고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으로 대체해도 상관없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오히려 지배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통 상차림에 보는 형식도요, 1969년 3월 1일,
다카키 마사오 시대 때 건전 가정 의례 준칙과 1980년대, 1990년대 언론 등에서 몇몇 가문의 제사상 차림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참고 자료로 내보내 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허리허식을 피하라고 국가에서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자 이렇게 만들어준 게 이거라는 거야. 근데 줄인 게 이거야. 그리고 유교에서는요, 처음부터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런 엄격한 상차림 매뉴얼 없었어요. 그딴 거 없었어요. 뭐냐,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 단어는요, 오히려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때 만들어진 단어예요. 엄청난 허리허식이라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 제사 지내는 집들은 근거는 없는데 정석이라고 알려진 그 상차림을 고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차린다는 그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큰엄마가 절을 다녔었거든요. 지금 큰엄마가 무릎이 나가고 나서 절을 그 못 나가고 있는데, 근데 절에서 의외로 그런 상차림이 있잖아. 그래서 꼭 큰엄마가 상을 차려야 된다는 약간 생각이 가끔은 있어. 근데 이제 큰엄마는 이제 무릎이 나가고 하니까 이제 몸이 못 움직이니까 예전에 비해서 좀 이제 재산은 잘 안 지내긴 했고, 그러니까 최소 할아버지 기일 때 할아버지 할머니 통합 재산은 지내요. 그 정도는 하고요. 그리고 그 보통 그 정도는 하고, 그때쯤에는 하고요. 이제 명절 때 차례는 안 지내요. 몰라. 큰엄마는 그냥 되게 조촐하게 차려놓고는 한다는데, 아마 그 시간이 되면 사진을 올리겠지. 하여간. 가짓수를 굉장히 굉장히 좀 이제 줄이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라는 욕심만 안 부리면 돼, 사실. 그리고 대가족이 보편적이었던 시절에는 만들어 놓고 먹기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차려서 끼리끼리 한 끼에 먹으면 되는데, 명절 음식 맨날 쌓여가지고 오죽하면 백종원 씨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 올린 거 있어요. 명절찌개 레시피까지 올렸겠어. 오죽하면 백종원 씨가. 뭐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제 종교적인 문제도 있어. 사실 우리 집안이 이제 그런 친할머니가 살아있었을 때는 어딜 감히 약간 이런 트렌드였는데, 이제 친할머니가 좀 이제 치매가 와서 막 그 요양병원 들어가고 그렇게 되고 나서는요, 좀 이제 많이 이제 간소화가 되다가 이제 명절 때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계기가 있어요. 큰 고모가 일단 교회를 나가요. 큰 고모네 집안이 교회를 나가고요. 그리고 우리 집하고 작은 아빠 집이 성당을 나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거의 제사를 좀 많이 축소를 시켰어. 근데 이제 가톨릭에서는요, 각 국가나 문화별 고유 전통은 지켜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허용하는 게 아니고,
조상에게 효를 행한다는 관습 측면에서 추모 기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 차리고 절하는 것까지 뭐라고 하진 않아요. 성당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요. 하여간 그래서 그 군대에서도요. 군대에서도 명절 당일에요. 병사식당에다 차례상을 차립니다. 병사식당이나 강당 이런 데다 차례상을 차리고 그 절을 해요. 그 전투복 입고 가서 절하라 그래. 대신에 명절 당일에는 아침 점호가 없어요. 군대는 명절 당일에 아침 점호를 안 하는 이유가 취사병들 차례상 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당일 아침에 보통 그 군대에서 설날이든 추석이든 명절 당일 아침에 떡만둣국이 나오거든요. 떡만둣국 먹고 나서 그냥 대충 차례상 차려놓고 물론 그거 끝나면 이제 취사병들이 그걸 먹겠지. 취사병들이 보통 그걸 먹는데 이제 상 차리고 절해요. 병사들이 상 차리고 절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요. 아침에 차례상을 차리기 때문에 아침 점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신교대는요. 신교대는 그 신병 교육 기간 동안에 그 명절이 있으면요. 그날 명절 아침에 일단 아침 점호 안 하고요. 바로 식사를 하러 이제 가요. 근데 그 식사를 딱 하는데 그때 이제 뭐냐 보통 사단 신병 교육 때에서는 사단 본부대에서 간부들이 나온다. 그래서 간부들이 막 배식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냐 사단장이 막 명절 때 방문을 해. 사단장이 보통 명절 때 신교대 때그 훈련병들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방문을 하는데 문제는 그 전날에요. 풀 뜯어요. 잡초 뜯어요. 젠장. 사단장 온다고. 내가 그 신병교육 기간 때 추석이 겹쳐서 그랬다는 거. 네, 알아두세요. 추석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기수는요. 국군의 날 전투 휴무를 못했어요. 딱그 국군의 날 전투 휴무하는 그때 하필이면 그 주간 때 야외 종합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딱 야외 종합 훈련 딱 가운데 날이 국군의 날이어가지고 네 휴무를 못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한 그 폐해 진짜 명절 증후군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뭐냐 제사 또는 차례 문화인데요. 제사 문화 합리적이지가 좀 못하죠. 특히 이제 여자들이 이제 명절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건데 특히 종갓집은 돌아가신 여러 어르신들의 기일도 다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종갓집 장남, 그리고 고명 아들, 결혼 기피 대상 1순위이기도 했어요. 한때 그런 책도 있었어요. 지금도 내가 그 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라는 책도 있었어.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구요. 그래서, 요즘은요, 뭐냐, 베이비붐 세대의 중장년층들이 의외로 제사 지낸 거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이런 베이비붐 세대 중장년층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 부모들 층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가 좀 그 눈치를 보는 거야. 그래서 기왕 해온 거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도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명절 차례 안 하잖아요, 우리. 우리 그래서 명절 차례 안 해요. 없어졌어, 우리 집안. 굉장히 다행이고요. 근데 우리 외갓집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외갓집은요, 지금 외할아버지 한 명 남았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가요, 진짜 보수 오브 보수예요. 극단적인 보수자예요. 보수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외할아버지는요, 명절 당일에 하루 종일 한복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외할아버지는 막 동네 어른들로부터 막 인사받고, 그래가지고 동네 어른들로부터 막 인사받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막 한복 입고, 특히 새벽에 차례 지내거든요. 새벽에 차례 지내는데 막 양반들이 쓰는 그 모자 있죠. 그것까지 쓰고 차례 지내. 우리 외할아버지가 아직 그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외할아버지가 날이 갈수록 허리가 막 나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명절 제사는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기일 제사까지는 안 없어질 수도 있는데 명절 제사는 약간 좀 사문화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 같은 경우도 유교적으로 지낸 집안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좀 각자의 그 종교적 방식대로 지내는 집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안 같은 경우는 이제 가톨릭 집안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종교가 다 섞여 있잖아요, 친가 쪽은. 그리고 외갓집 같은 경우는, 외갓집 같은 경우는 막내외 삼촌네는 모르겠거든요. 막내외 삼촌네 집안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외갓집 관련해서 그런 실질적으로 그 외갓집을 제일 왕래하는 사람은 이제 막내외 삼촌이니까, 막내외 삼촌은 읍에 사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막내 삼촌네 집안은 모르겠는데, 큰애 삼촌네도 성당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외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명절 문화는 약간, 그냥 합동 이름이 사는 체제로 바뀔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요. 그냥, 위령미사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그냥 모이자는 그런 취지로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명절 연휴는 그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 제사를 지내는 문화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명절 연휴 자체는 안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절 연휴 자체는 아마 안 없앨 거예요. 그렇고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